선택과 집중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인수 전문가 만나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인수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는 어제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혼조 양상인데 변동성은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코스피 오늘 뭐 10시 구간 그리고 지금 3시 구간 앞두고 이렇게 두 차례 장 중에 좀 하락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집중할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살짝 반등해가지고 오전에는 지금 외생 변수로 인해가지고 사실 지금 뭐 초과조정 구간에 지향이 들어서기 때문에 오늘은 선택업종은 반발은 붙을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업종 반발 붙을 때 모양은 지금 본코너에서 이야기했던 핵심 예 지금 네 가지 업종이 움직임이 제일 좋았을 겁니다. 지금 단일가는 또 ASML 실적이 나오고 약간 또 미국 선물이 흔들리면은 요동치죠. 왜냐하면 아직은 불확실성이 잔존했지 완전히 소진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있는데 불확실성은 뭔지 아시죠? 일단은 뭐 중동 리스크 확전 여부. 두 번째는 또 최근에 움직이는 금리, 고금리 이야기인데 그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장중에 딜링하는 시간보다 제가 장 끝나고 리서치 조사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네, 조사가 그만큼 힘든 작업이고 분석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이거 이 여러분들이 뭐 일봉, 음봉, 양봉 이런 거 보고 지금 예 이평선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구도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해해야만이 이것도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중동발 리스크는 예 주식시장에서 참 예측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사우디가 뭐 큰 전면 전쟁까지 가기보다는 예 뭐 보복 응수는 하려고 하는데 어떤 뭐 방식을 선택할 거냐에 따를 겁니다. 예, 뭐, 지금, 비대칭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예, 뭐, 전략자산이라든지, 뭐, 시설 파괴 정도? 요 정도는 계획하는데, 이걸 과하게 쓸 경우에는, 저기, 중국이나 러시아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부분도 분명히 사우디, 아, 저, 이스라엘도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 뭐, 지금 섣부르게 행동할 수는 없고, 지금 신중합니다. 오늘 반등인 거는 뭐냐 하면은, 보통, 이게 3일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발발 이후 3일 동안 오늘 새벽까지 보복 응수가 없었죠. 그 때문에 이건 좀 뭐 당장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반등인데 오후는 다시 경계감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2600을 제가 위협하는 선상부터 네, 이 앞박할 때는 이거는 제가 리스크 요인보다는 에이스 업종을 기회 요인으로 가는 겁니다. 기회 요인인데 어쨌든 네, 오늘 지금 장이 딱 개장하고 장 분위기 오전에 상당히 괜찮았죠? 괜찮을 때 누가 주도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예, AI 반도체는 지금 이제 고금리 상황에 왔죠. 실은 뭐 결론적으로 그 뭐 시장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정확하게. 채권금리가 치고 나오죠. 그러니까 패드의 전망은 다 틀려버렸어요, 실은요. 패드가 지금 이제 뭐 물가 지수가 낮아져가지고 뭐 올 상반기 중에 금리를 두 번 이상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난 3월 양까지 상승할 때 지배했는데 이거 다 틀렸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중동 리스크 나오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예 깎아내렸죠. 네, 깎아내리는 또 배후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네, 어쨌든 요것이 지금 4월의 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고금리가 되었죠. 고금리가 되었을 때 피해 업종과 고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류를 이야기하기 전에 고금리가 되면은 제일 큰 피해는 바이오 업종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유동성 게임을 한 거라 보셔야 돼요. 유동성의 힘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은 예 바이오주에 대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 들어오는데 금리 고금리를 유지하면은 바이오 업종은 그늘 아래로 내려갑니다. 물론 뭐 재료 있는 것들은 나중에 움직이는데 아직 제가 뭐 알테오젠 매수해라 이야기는 안 드립니다. 한 번씩 이제 움직임만 읽어드리고 있죠. 요거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수입을 많이 하는 업체들, 네, 유통 음식료 업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화학 철강 것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피해 업종이 될 거예요. 네, 당분간 이제 고금리 지금 10년물이 국채금리가 지금 4.7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네, 요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고금리 영향을 적게 받거나 받지 않거나 수혜가 되는 업종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올해 AI 반도체의
발주 러시는 여기에서 멈추지는 않을 거다는 거죠. 네, 멈추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요거 뭐 회생 변수로 인해가지고 이제 8미터로 7만 원대로 깎아 내려가지고 하방 압박을 받게 되면은 예, 요거는 이제 저점 분할 매수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네, 7자로 후반이냐 아니면 뭐 중반이냐 요거는 뭐 예측하지 말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AI 반도체 축은 계속 발전했을 것이고 지금 올해 예,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당장은 지금 이슈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리기판 어제 제가 무슨 이슈입니까 물어볼게요. 유리기판부터 말씀드리죠. 유리기판 관련주가 오늘 제일 강할 수밖에 기대치가 크니까요. 네, 이제 YC캠 오늘 뭐 이번 주 26,000원에서도 실전에서 재면서 대응을 해봤던 네, 필옵틱스 이런 것들 예, 지금 뭐 HB테크 움직일 거예요. 네, 이게 일단 반응이 크고 나머지는 제가 삼성향 반도체 소부장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여력이 누가 더 맞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SK향은 반영됐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떨어져야 됩니다.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 여기에서 좀 어정쩡하죠? 네, 이제 빚까지 좀 민다든지 가격 매력이 떨어지면 SK향도 작동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리노홈이나 저 에이지그랜드 같은 TSMC향도 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오후는 전체적으로 움직인 주가들이 좀 흔들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무형 자산 관련주는 환율 거 지금 소위 말해 금리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무형 자산이 뭐예요? 미디어 엔트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은 금리하고 금리라든지가 관계없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고 환율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가 일단은 뭐 부상을 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좀 주가가 반등하니까 이식 매물이 나왔는데 오후에 지수가 밀리니까 다시 자동차 낙찰을 빨리 해서 하죠. 또 환율이 연동될 거고. 그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자동차는 사실 보험과 같은 거예요. 이 급냉 변동성장에서도 수익을 주는 진짜 소수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선택은 지난주 잘 행위는 맞고요. 다만 이번 주에 주반부까지 화려하면은 뭐 챙기는 건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거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외생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게 화장품이잖아요. 그죠? 화장품 제가 K뷰티 실적 좋습니다. 했죠? 네, 결론적으로는 네, 밑둥에 밀리다가 오늘 APR이라든지 VT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중 반응이 강합니다. 다만 제가 주중에 약세 구간에서는 기다리시고 강세 반응이 나올 때는 고가매도 주중에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전략을 주초에 제시해 드렸죠. 네, 그대로 가시면 돼요. 힘이 남은 것은 분할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정리해 드렸고. 그다음에 전력기기가 어제는 이제 지수 저점 깨니까 와랑창하고 밀어버렸는데 전력기기도 한 방에 죽을 수는 없죠. 왜? 올해 제일 잘 나가는 업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반발이 붙는데 다만 여기가 완전한 저점을 찍었느냐 아니면 좀더 조정이 있느냐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조정이 과하면은 이쪽도 제가 보기에는 위기보다는 기회 같아요. 하여튼 24년에 잘 나가는 업종을 보셔야 된다. 화장품도 그래서 오늘 상승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산입니다, 방산. 방산도 하나회로서는 제가 이야기를 지난주 힌트도 드렸는데, 네, 20만 원 초를 위협하는 순간이 있었죠. 오늘 뭐 22만 원 중반까지 갔다가 늘리는데, 방산은 오늘 뭐딱 좁혀지죠? 하나회로서 현대 로템, 이것도 폴란드발, 이슈, 폴란드 루마니아발 이슈가 되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 네 가지 업종이 강세 반응을 좀 보였고, 나머지 업종군들, 특히 2차 전지는 지금 테슬라발, 예, 변수까지 지금 더해져가지고 약세를 예, 빨리 탈취하지 못하고 연장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 업종과 오늘 제가 보기에 구경제 산업 경계 고금리에 지금 영향을 받는 업종군들 환율 영향 받는 업종 때문에 지수를 오늘 한 방에 돌려 세우기는 힘들고 오후에 좀 경계감이 다시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의 이 인력 구조 조정 이 소식이 이제 전기차 쪽에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더욱더 짚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좀 어려운 장 속에서 잘 올라가고 있는 또 올라갈 명분이 있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들, 특히 이제 금리와 관련한 수혜주와 피해주 분류해 주셨는데요. 은행은 어제 잠깐 언급해 주시고 오늘은 또 빼주셨습니다. 사실 뭐 은행 같은 경우는 고금리 수혜이면서도 또 어떤 쪽에 좀 탈이 난다면은 피해가 될 수도 있는
있는 그런 쪽이기도 한데요. 투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은행주 말씀하셨는데, 실은 오늘 제가 언급한 제주은행 말고는 수익률이 괜찮아요. 네, 이런 이제, 그 고금리가 고착화가 되면은, 네, 이런 이제, 저가은행주 한 게임 벌어진데, 오늘 실은 어제 14,000대에서 16,000원 갔죠? 이거는 일단은 큰 욕심은 내지 마세요. 네, 차익 매도 대응 하시면 되겠고, 인덱스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 4월의 조정은 지금 60일을 내줘버렸죠, 이래가지고. 그 2700에서, 예, 휴황찬란하게 갈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제가 4월 조정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고, 3고 시대에 좀 시장에 압박을 할 거다 이야기도 드렸고, 유가를 띄울 이슈가 있다까지 다 이 코너에서 4월 초에 다 말씀드렸죠. 근데 별로 반응 안 할 때 몰랐는데, 진짜 그렇기 때문에 장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중동번 변수 플러스 금리가 치고 나오고, 저 페드가 말을 바꿔버렸죠. 네,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다가, 고금리가. 이러니까 지금, 장이 동력을 좀 민주적으로 상실한 것 같습니다. 네. 동력을 상실하다가 조금만 안정화되면 제가 앞서서 움직였던 그 4대 업종이 제일 좋을 겁니다. 약세장에는 지금 아무 자동차가 보험 되는 거고요. 그 논리만 딱 기억하세요. 중심에서 맞물려요. 그리고 설령사가 손해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현금 분산 잘하면은 초과 조정해서 관리하면 복구 다 됩니다. 네, 주변으로 가는 순간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딱 그 장이에요, 지금. 오늘도 조그만 장이 갖춰지면 4대 업종군들은 오늘 강세 반응이 먼저 나오더라. 2024년 저들이 잘 나가는 업종이 맞다는 거죠. AI 반도체고, 전력기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소수 방산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화장품, 이런 업종은 지금 무시할 수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업종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초과 조정 주지만은 모멘텀이 달리지 않으면 주가 반응은 약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반도체만 이야기해도 제가 오늘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모질할 건데, 저는 이제 반도체는 좀 이야기했듯이 SK 하이닉스 양은 좀 충분히 가격 매력이 떨어지면은 기라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은 오늘 마이크론 담당자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 하이닉스 체인 중에서 오늘 실은 DIT는 급등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삼성, 앞으로 올라갈 여력은 이번 조정에서 삼성전자 향을 잘 봐야 돼요. 이유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HMM 하는데 삼성전자가 HMM을 하게 되면 마이크론 생산량의 4배, 5배예요. 월 17만 장이에요, 지금. 지금 제가 마이크론 해봐야 지금 월 5만 장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수주금액보다 발주금액보다 삼성전자발 발주금액이 훨씬 더 클 거라 봐야 되죠, 향후에. 삼성전자 체인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제가 몇몇 종목을 언급드렸을 겁니다. 랜드 관련주까지, 그죠? 소재주도 언급했는데, 소재보다는 장비가 우선이고요. 장비가 먼저 발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산을 임박했을 때 소재, 원료를 지금 오다 떨어집니다. 그 순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이 TSMC 실적 좋잖아요. TSMC 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방산이나 화장품은 이번 주 일단 한번 잘 챙기세요. 네, 방산이 이번 주는, 수목 구간에 네, 지수는 그런데 주가가 세진 주가들은 반응하면은 좀 매도 조율은 하세요. 왜냐? 중기선을 깨고 나면은 이게 외마디 바닥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한 차례 반응을 하다가 오늘 밀렸는데 반등 주고 다시 한번 더블 바텀이나 이중 바닥을 그리는 상황까지 도출될 수 있어요. 남은 4월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세어지는 업종군들은 좀 매도 조율, 현금 조율을 했다가 또 급주는 초과 조정이 나오면은 대응해라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는 중동발 리스크, 예, 공급망 리스크, 호르몬즈 역을 봉쇄하지 않는 한은, 예, 지금 우리가 좀 과잉 반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요 부분을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업종을 선택하느냐 문제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조정시 사회될 업종은 딱 추려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4월의 흐름 아직 여기에서 이 조정의 파동도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금리와 중동발 이슈 어느 하나 예상이 쉽지 않은 변수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금리, 환율, 유가 이 세 가지는 또 경기에 아주 밀접한 중요한 변수들인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또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4월장에 강조하고 있는 업종을 압축을 해주셨는데요. AI 반도체, 전력기기, 자동차, 방산
비롯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 언급을 들어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향 소부장 가운데 장비 쪽에 대한 관심 이야기해 주셨네요.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